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떠나겠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도마가 하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또 어디로 떠나실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늘 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근심이 있고 또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우리가 여전히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또 자녀들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직장에서 내가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염려합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 봐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여전히 뭐가 더 필요하고 뭘 더 채워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은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얻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가진 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이 자신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봤는데 네가 어째서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면서 물어보시기를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죠. 아마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이것을 부인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언제 떠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시죠. 그 약속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시겠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이 말씀이 예언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오실 그런 성령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지만 옆에 있었던 예수님은 떠나가신다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불안하죠.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시면 늘 불안해하고 자기들끼리 투닥거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말입니다.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이 어디로 떠나실까 만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분이 언제 떠날까 봐 따라가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염려가 없었어요. 왜요? 늘 같이 하시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쓰신 책을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수술은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암을 통해서 암을 좀 줄여보거나 더 퍼지지 않게 하는 연명치료 정도가 최선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젊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병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놀랍게도 암이 수술할 수 있는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서 암을 다 제거하죠. 회복하던 중에 2014년에 암이 다시 재발을 해서 큰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80차까지 이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그런 자매님이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책에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가롯 유다의 마지막이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순간의 고난을 겁내기보다 순간순간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한다. 물론 재발의 위험과 죽음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에서 유일한 표대가 되어주시는 주님 덕분에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더욱이 천국에 내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 덕분에 나는 이미 다 가진 자였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말기 암 판정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일이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신했다. 그렇게 쓰시고 나서 말씀 한 구절을 붙여놓았는데 이렇게 붙이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돌 전에 많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며칠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기인데 그 병실에 같이 가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부모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은 같이 있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아픈 아이를 혼자 병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같이 있지 못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신 것이 더욱더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몸이 같이 있지 못하여도 성령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면, 같이 있다면, 그 아이 안에 계시다면 세상 무엇보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신 것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마음마음마다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붙들고 우리 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약속,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주님,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근심, 염려, 불안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